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시장 안에서 숨겨진 보석 발굴을 해볼까요? 오늘도 한 종목씩 총 두 개의 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먼저 유라 위원님. 사실 시장 방향도 모호하고 어수선한데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까지 업황이나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좋아질 종목들, 개선될 종목들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 부합하는 종목을 가져와 보았고요. 종목명은 오리온입니다. 네. 예, 초코파이 오리온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일전에 오리온 홀딩스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오리온 역시 식품주로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와 보았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또 초코파이, 뭐 초코칩 쿠키, 꼬북칩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러한 제품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품력이나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는 뭐 훌륭한 기업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까지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과 매출 성장을 이룩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의 경우는 이미 이 내수시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라고 알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이익 역시 성장하고 높은 수치로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물류 운임도 상승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이익성에 대한 악화 압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분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살짝 조금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담을 또 영업비용을 조금 효율화시키고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식사 대용식품 이런 신제품을 출시해서 원가 부담을 좀 정가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월 달을 기점으로 좀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중국,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월 달이 좀 가장 안 좋았다, 가장 좀 힘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액은 20% 증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를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의 이런 내부적인 질적 성장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보다는 해외시장 성장성에 조금 주목을 하고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 기대해보면서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목표가는 현재가부터 뭐 11만원까지 분할 매수로, 항상 분할 매수로 지금은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고 1차 목표가는 1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에서는 그 초코파이가 국민 과자장이었나요? 제사상에 초코파이 올라가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꽤 많고요. 국내는 초코파이보다는 요즘에는 꼬북칩? 초코맛인가요? 그게 네. 또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매출은 잘 잡히는데 이익이 다소 아쉬웠지만 이것도 다음 분기부터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리온이었고요. 다음 종목 받기에 앞서서 종목 AS 짧게 해볼게요. 지난 4월 19일에 주신 금호건설이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10%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쯤 돼서 수익을 확정 지을까요? 제가 볼 때 일단은 50% 정도는 절반 매도를 하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0% 정도는 절반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50%는 목표가 이제 12,000원까지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성장성이 좋고 이제 시작인 종목뿐이기 때문에 장세에, 다른 종목보다는 장세에 크게 좀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굉장히 좀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잘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12,000원까지 네, 꾸준히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반은 수익 챙기기 금호건설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봐야 되겠죠? 네, 바로 그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로 못 나가는 수요가 제주도로 굉장히 좀 크게 몰리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사시사철 이제 청수기 상태이고요. 또 주변만 둘러봐도 뭐 현재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관광개발이 이렇게 제주도로 또 몰리는 그런 여행 수요 덕분에 기대감을 좀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 현재 또 이제 주가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이 네,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그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재료를 봤을 때는 이제 6월 달에 새로 이제 카지노 개장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관광 개발은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준공을 마쳤는데요. 그 이제 준공을 마친 제주 드림타워를 기준으로 일단 기존 국내외 여행 전문 업체에서 지금은 복합 레저 업체로 좀 변신에 성공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6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또 영업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제주도로 좀 집중이 되면서 개장 초부터 굉장히 좀 신속하게 그런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월 달만 해도 이제 제주도로 이제 유입된 여행 관광객이 약 107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횟수를 봤을 때 전년 동기보다 무려 이제 97% 가량이나 좀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주의 어떠한 그런 드림타워 호텔의 수요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인기 덕분에 최근에 오픈한 지 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3분기에는 또 손익분기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여행 수요 급증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또 카지노 매출이 4천억만 달성을 해도 네, 1천억 정도의 일단 순이익이 가능해지는 부분에서 또 실적을 달성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상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박스권에서 등락폭을 반복하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1분기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의 앞으로 꾸준히 방향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제주도에 여행 수요가 그렇게 몰린다고 해요. 이 여기에서 운영하는 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인가요? 홈쇼핑에서 지난번에 완판했다고 기사 본 적도 있는데 한번 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화면으로 두 종목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 힘이 없기는 많이 없네요. 지수도 힘을 내지 못하고요.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쪽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좀 전환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꼼꼼히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유라 위원, 이슬이 위원 함께했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후 1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